네, 안녕하세요. 압구정 YK 성형외과 김용 교수입니다. 뭐 최근 몇년 사이에 안면 거상, 페이스 리프트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흉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홈페이지인데 저희 홈페이지도 조금 잘못됐는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이 헤어라인 저 앞쪽 눈썹 있는 데부터 절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 이 헤어라인 쪽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요귀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절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는 사실 흉터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절개는 지금 제 얼굴 보시면 이 앞쪽에는 절개 안 하고요. 이 밑에서부터 절개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절개 길을 좀 짧게 하되, 그래도 뭐 최소 절개는 아닌 게, 이 목, 귀 뒤쪽, 이귀 뒤쪽에 제법 절개가 들어가야 이게 턱 라인이나 목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여기 보면 이제 흉터가 잘안 들 남게 이제 꼬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스마스를 자르고 지금 꼬매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얼굴에 이쪽 귀 앞쪽에 여기는 스마스가 좀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픽스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앞쪽은 굉장히 많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이쪽은 잘 움직이는 스마스라고 해서 모바일 스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움직이는 쪽을 잘안 움직이는 쪽에 갖다가 중간에 이제 남는 부분 잘라내고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자체를 세게 많이 잘라내고 세게 당겨가지고 꼬매게 되면 피부에 계속 힘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흉터가 많아져요. 그래서 모든 얼굴에 이 당기는 장력은 이 스마스 층으로 가게 만들어서 스마스를 꽉 꼬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스를 보통 꼬맬 때 우리 실로 이렇게 꼬매는데 이 피부를 꼬매는 실은 뭐 7번 이게 숫자가 클수록 이게 실은 작아지는 건데 7번으로 꼬맨다 그러면은 얼굴 안에 스마스를 꼬매는 건 진짜 동아줄 같은 거예요. 2번 이런 굵은 걸 꼬맨다고요. 그래서 힘을 이 안쪽에서 받고 피부는 살짝 얹어져서 예쁘게 이제 꼬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흉터가 잘안 남게 돼요. 그래서 흉터 컴플레인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페이스 리프트는 뭐더 당겨지고 더 예뻐지고의 문제지 수술이 스마스를 잘 하게 된다면 흉터 문제는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이 앞쪽에는 여기 그림 보면은 앞쪽에는 스마스가 있는데 이귀 뒤에는 스마스가 없어요. 그래서 귀 뒤에는 약간 피부가 당겨서 이게 꼬매셔야 돼서 귀 뒤쪽에는 조금 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조절하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또귀 뒤쪽 가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 표정 뭐 이렇게 너무 당긴 얼굴 이렇게 더 넓어지고 표정이 어색해지고 그런 거는 피부를 많이 당기면 그렇게 돼요. 스마스를 우리가 수술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얼굴이 넓어지는 것도 방지하면서 얼굴 표정이 수술 후에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입꼬리 떨어진 것도 같이 좀 올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스마스라는 게그 근육이 있으면 보통 팔 같은 데 근육이 있으면 근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막이 스마스인데 그게 근막을 당겨 올리면 근육이 얼굴에 처지면서 표정이 이렇게 밑으로 입술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당겨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얼굴 표정이나 뭐 얼굴에 울퉁불퉁한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스를 잘 수술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마스를 두께를 이분하게 박리해서 이분하게 당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이쪽에서는 얇고 중간에서는 얇고 앞에는 위에는 두껍고 밑에도 두껍고 그러면 울퉁불퉁하게 당기면 나중에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수파이고 이런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부가 살짝 울퉁불퉁한 건 금방 좋아지는데 스마트 자체를 박리해서 당길 때 그게 울퉁불퉁하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고치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그래서 수술은 페이스리프트 수술은 그냥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잡스러운 잡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얼굴이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그 부분을 그냥 잘하면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스마스. 그리고 이제 그 스마스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뭐 높은 스마스가 있고 낮은 스마스가 있어서 높은 스마스를 이제 하이 스마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안면신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면신경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 광대뼈를 지나면서 조금 이게 피부 쪽으로 좀 올라가요. 광대뼈 만져보면 피부하고 광대 사이에 뭐가 없어요. 바로 뼈가 만져져요. 여기 만지면. 근데 광대뼈하고 피부 사이에 신경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광대뼈가 있으면 광대뼈 올라가기 한참 전에 이 밑에서 스마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만 들리는 거지. 근데 요새는 그 구조가, 해부학적인 구조가 잘 밝혀지면서 조금 위에서 해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뭐 하이 스마스 하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새 팀 마틴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스마스를 절개하는 부위, 이 뒤쪽은 상관없고 이 밑쪽, 이 선이 광대뼈 근처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땡겨서 올리니까 이런 뺨, 여기까지도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무작정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 올려서 땡기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여기가 아시아 사람은 광대가 나왔는데 광대가 이제 볼록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잘 조절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이 스마스가 좋다, 그건 아니고 환자분 얼굴에 따라서 광대가 많이 발달했냐, 광대가 조금 발달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스마스에 포함시켜야 될 것,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것, 두께를 조금 조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한번 수술하면 한 10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하면. 그래서 그리고 뭐 다시 수술할 수 있는지, 물론 다시 수술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안면거상, 목거상을 따로따로 하는 거냐 뭐 같이 하는 거냐, 그 안면거상, 목거상, 이마거상 세 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같이 하는 게 좋냐 따로따로 하는 게 좋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멈추게 되면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울려나요. 여기까지 같이 다 올려줘야 이게 한꺼번에 쫙 올라가면서 더 예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거상이랑 얼거상은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종종 많아요. 근데 목이랑 안면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한테 하나 설명해 주는데, 여기 보면 활경근, 목에 있는 활경근이 얼굴로 올라오면 스마스라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팔뚝에 여기 보면 근육이 있지만 이게 손으로 가면 인대로 변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근데 여기는 올리고 한쪽으로 올리고 여기는 놔두고 여기는 올리고 여기는 놔두고 그러면 우가요. 이렇게 이게 전체가 한 판이기 때문에 전체 한 판을 다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하고 얼굴은 같이 올려주고, 목은 실제로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목 늘어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목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예뻐지지가 않는다고. 같이 다 올라가야지. 그리고 요새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스마스 얘기를 하는데 뭐 스마스를 드냐, 근데 또 뭐 디플레인이라는 걸 얘기한다고, 뭐 어디 우리는 디플레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의사들이랑 말 텐데, 우리가 이제 스마스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스마스. 예, 스마스예요. 근데 이 스마스를 딱 들어보면 스마스 밑에 약간 몽글몽글하게 지방이 살짝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스를 들 때 이 지방을 밑으로 붙이고 이 지방하고 스마스 사이로 들어가서 보통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지방층 그럼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얼굴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제 교근이에요. 사각턱부터서 만든 교근. 딱 하면 교근이라고. 그런 또 깊은 층에 이제 근막 같은 게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교근이 있죠.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신경은 어디냐면 신경은 요 근막 밑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보다 이 밑에서 이렇게 이 지방층을 다 위로 올리고 요 근막학과에서 이렇게 올려도 돼요. 이게 불과 한 1mm 뭐 두께 조금 차이인데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딥플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뭐 대표적인 사람이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의 브라이언 맨델슨이라는 선생님인데 뭐 저도 같이 해외학회에서 패널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스마스라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수술에서는 이걸 안전하게 들면 돼요. 스마스를 안전하게 못 들면 결국은 입술이 뭐 비대칭이 된다든지 안면에 운동신경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신경에 더 가까운 데로 더 가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때 그 딥플레인을 조금 주장해서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경에 가깝게 더 갈수록 100개 자라면 뭐예요? 100개 자라면 어? 몇개 안면신경 마비가 오면 그 환자로서도 불행하고 의사로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스마스 층에 가깝게 신경에 가깝게가 아니라 신경에 가깝게 수술할수록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길 레이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실제로 그 브라이언 맨델슨이라는 분이 뭐 학회 발표하고 할 때도 합병증 레이트가 낮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거의 뭐그 파이오니아처럼 선구자고 그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인데도 그래서 저는 굳이 딥플레인 뭐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뭐 정확히 할수 없어요. 좀 결과를 잘 내는 사람이 잘 내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뭐 1000개를 하든 만 개를 하든 그중에서 몇 개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합병증 레이트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감수하고 조금 저뭐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하에 더 신경 가까이 갈 필요는 없어요. 왜? 스마스랑 뭐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살에부터 안면 거상을 하면 되냐? 그거는 마치 이건 조금 제가 웃긴 얘기, 코믹한 얘기를 하면 그 저는 TV 프로에 맛있는 녀석들 그거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등치 큰 친구들이 나와서 고기 이거 구워서 언제 먹으면 되냐? 어? 언제 먹어야 되냐 하는 그 순간 먹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자기 얼굴이 처졌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하면 돼요. 제가 맞아 흉터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민족과 다르게 안면 윤곽 민족이잖아요. 많이 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윤곽 수술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이 처진 경우가 없는데 그 안면 윤곽 수술에서 처진 사람들은 40대에 이미 많이 처졌어요. 왜냐면 안면 윤곽 수술이 얼굴을 좀 노화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하게 뼈를 잘라낸다거나 하면 얼굴이 40대도 이미 처진다고. 근데 그거를 무슨 60대 돼서야 해야 되는 거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얼굴이 많이 처졌다 생각되면 상담을 받으면 되고 거기서 뭐 수술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실리프팅은 사실은 그냥 메인테넌스 같이 뭐쭉 관리하는 사람. 연예인처럼 뭐 계속 관리하고 계속 피부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 젊게 사는데 아직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근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실리프팅 하는 거는 좋아. 근데 이게 뭐 40년 동안 얼굴 내버려뒀다가 지금 뭐 실리프팅으로 얼굴을 딱 당긴다? 이게 잘안 돼요. 그리고 효과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한다라면은 물론 회복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 되고 40대 페이스 리프트를 하는 환자의 숫자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윤곽 수술을 한 사람들은 40대의 페이스 리프트가
아마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